이번 시간에 실무편 회사 등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앞부분 보시면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 K랩 설치 방법과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K랩 설치 방법인데요. 일단 이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에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이라고 치시고 해당되는 사이트가 나오면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한국 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 시험 사이트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음과 같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눌러서 완료하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교육용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교육용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이 교육용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고요. 회계 1급을 위해서 전산액 1급 로 맞춰줍니다. 야, 그리고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하시고요. 최초 프로그램 사용 시에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가지고 당사를 입력하는 겁니다. 코드 번호 쓰시고 회사명 쓰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개인 법인 선택하고 미사용 사용해서 사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실 때는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주고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습을 위해서요. 예. 출판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 이기적인 이렇게 치시고요. 또 이기적이라고 치시고 해당되는 이기적인 영진닷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실에서 기타를 선택하셨고요. 전산액 1급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다운이 됐다라고 되면 전산액 1급 C 드라이브, 그다음에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상단에 있는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를 하시면 다운받은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된 내용을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무편에 있는 학습을 위한 회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 코드에서 풍선 도움말 눌러서 학습할 회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회사 등록이고, 그 회사 주식회사 영진, 으로 바꿔놓고 설명을 듣고 다시 문제,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회사 등록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각종 서식 및 회사 정보 관련 부분에 프로그램에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메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교재는 회사 등록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회사 하나가 제공이 되고 그 회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코드를 넣고 회사 이름을 쓰고 구분해 보시면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회사에 맞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전산액의 2급은 개인이고요. 전산액의 1급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용으로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계 연도를 입력합니다. 개업 연월일이 2011년이면 개업 연월일이 2011년이면 2011년이 1기가 되므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올해가 2016년인데 6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수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법인일 경우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산액 1급은 참고로 법인입니다. 대표자 이름을 쓰시고요. 그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는 건데 주소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까지 넣고 싶다면 말풍선, 풍선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우편번호 검색이 나오면 도로명 주소, 예전에 직원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시도 그 다음에 도로명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이 뜨게 됩니다. 이제 개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뜨고요. 해당되는 사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도로명 주소 넣고 싶으면 해당되는 시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그리고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들어갑니다. 이제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해서 주소를 넣을 수도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사업자 등록 중에 우편번호가 없으므로 우편번호 입력 생략 이렇게 나오고 또는 그런 말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 중에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소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는 해당되는 주소란을 클릭하셔서 직접 수정 또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신주소란에 이렇게 열어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업태 부분은 어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냐면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업태를 입력하는 건데 그 업태는 무엇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 업태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는지 즉 제조를 하는지 도매를 하는지 소매를 하는지 음식업을 하는지 서비스업을 하는지 그걸 입력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 중에 써져 있고 종목은 그 업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어떤 것을 제조하는지 도매를 한다면 어떤 걸 도매하는지 즉 제조를 하는데 가구를 제조한다 전자제품을 제조한다 도매를 하는데 문구를 도매한다 가방을 도매한다 그런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 보실 때는 그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것만 수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이 잘못되면 고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설명해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 개업연월일이 나오는데요. 이 개업연월일은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개업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개업을 시작하면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맨 마지막에
세무서가 보이는데요. 그 내용은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현재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말하고 사업자 등록증 맨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을 말풍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찾을 때좀 힘드시면 검색어 란에다가 검색어를 쳐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이제 뜨죠. 글씨를 치자마자 그 해당되는 세무서가 있으면 이렇게 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기본 사항만 나오고 있고요. 추가 사항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사항은 이제 회사 이 관리하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신고를 하는 사람의 그 담당자 이름, 그다음에 계좌번호, 혹시 국세하고 관련해서 환급액이 발생되면 그 환급을 받을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해당되는 그 신고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사업자 그 등록번호에서요, 좀 약간 설명할 부분을 좀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맨 앞에 세 자리가 관할 세무서를 의미하고요. 가운데 있는 두 자리는 이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런 걸 나타냅니다. 1번부터 79번까지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80번대는 이제 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두 자리가 90번대로 돼 있으면 개인 면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봐도 이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회사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한 그런 입장에서 한번 다시 말해보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다 그렇게 실행하셨고요. 급수를 갖다가 회계 1급으로 하시고, 실력 따지기 문제에 풀 회사가 주식회사 우정이다. 그러면 회사 코드에서 이렇게 주식회사 우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다른 문제 풀때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거나, 실무편 문제를 풀 때도,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 때도 회사가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껐다 켜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회사 변경을 눌러서 회사를 변경해 가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죠.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고 누락된 건 이제 추가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을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를 보시는데요. 법인 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되어 있죠? 이럴 경우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실 때, 뭐 똑같은 번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번호하고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번호가 똑같다고 나오는 건데 해당된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이해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소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부분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가로의 그 집원 주소는 그 해당되는 그 동은요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이 칸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것만 보고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밑에 거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그 주소는요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라고 써져 있는 게 기고. 본점 주소는 본점 소재지라고 써져 있는 게 깁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 주소만 확인한 겁니다.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신주소란에 도로명이 신주소이므로 여라고 표시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는데 업태하고 종목 입력이 안돼 있죠? 네, 업태하고 종목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영등포 세무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안 보고 내려온 게 개업연월일이 있는데요. 개업연월일은 그 사업자 등록증 3번에 돼 있죠? 네, 2012년 1월 1일인데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영등포 세무서 있는데 21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하시면 내용이 맞겠습니다. 다음 출제 유형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면류에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바뀌었죠? 그럴 때 우측 상단에 회사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식회사 영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위에서 아래로 쭉 보시면서 해당 내용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영진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인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정영진 맞고 개업연월일 17번에서 확인합니다. 2011년 3월 1일이죠? 수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보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봅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는 지번 주소인 동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동까지는 확인하지 마시고 동이 없으니까 그 동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에 있는 동을 무시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문제 되는 사람이 가로에 동까지 써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로에 지번 주소에 동까지 써주시면 거기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 우편번호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봅니다. 종목이 틀렸죠? 전자제품 무역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21번, 그게 맨 밑에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겁니다. 금천세무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회사 등록 문제를 원활하게 풀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 고치는 거. 내용만 잘 보시고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것만 확인해서 고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중에 없는 내용이 입력됐을 때그 부분을 지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법인 구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설립연월일 이런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해당 사항, 즉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 법인, 그 다음에 상호 이름, 상호하고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법인 등록번호, 그런 사항, 나와 있는 그사 있죠? 그것만 쭉 확인한다는 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